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람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로 시작이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5월 시장이 시작됐는데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쪽에서 훈풍이 들어오면서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산뜻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00포인트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에 199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다가 매수 물량을 줄여가던 현재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들이 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도 2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100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만 현재 사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서 현재는 84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최고가 경신했고 현대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약세였던 건설 증권 업종도 2%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포인트 오른 199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소폭 반등해서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480선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억 원, 기관 쪽에서 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하는데 현재 13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오른 4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내리면서 112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1120원대 중후반 움직이다가 112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50전 내린 1125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둘게요. 자, 그리고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 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4월 ISM 제조업 지수 영향을 받아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5개월 연속 지속됐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떤 것인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어젯밤에 이제 전 세계가 노동절로 휴장할 때 미국과 유로존에서는 영국과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장을 열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10개월 내 최고치가 됐고 그 시점에서 또 중국에서 PMI 지수가 나왔는데 5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5개월 연속 PMI가 좋아지면서 CPI가 낮아지는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보시면은 그린스펀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매우 싸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퍼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라는 얘기를 했고 메르켈 총리는 그 프랑스 대선을 내서 사회당 당선이 올랑도가 당선될 걸 대비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돈들은 경기 부양은 반대하고 유럽 투자은행은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유럽 투자은행 강화라는 것은 SOC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더 활발하게 해서 한 2천억 유로를 투자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쪽에는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또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106불 대가를 돌파하면서 일단은 원자재에도 그만큼 매기가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은 오전에 그 현물을 좀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변했고요. 개인만이 한 870억을 매수합니다. 요 근래 모습을 보시면 주가가 오를 땐 개인이 팔고 주가가 내릴 때 개인이 사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개인이 산 때는 항상 주가가 역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870억을 매수하는 게 좀 특징이고요. 기관 개인은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약 1,100억 정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수량으로 보면 개인이 지금 거의 뭐 31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오전에 사실 개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매수하면서 물량이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기관과 개인,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역시 뭐요 근래 계속 하는 거 화학과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화학 은 매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운송 장비와 전기전자, 그러니까 자동차, 전차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지금 화학 업종에서 한 930억 정도 매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가 1.5% 오르고, 자동차 업종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화학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게한2.5% 정도 오르고요. GS가 4%, 그다음에 호남석유 같은 게3.6%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누적으로 뭐 16,000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이 누적의 모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6,000개가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판매를 못하고서 만약에 계속 매도가 누적이 돼 버리다 보면 상승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일봉상 3봉 3,000장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제 한 2, 3일 안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뚫고서 새로운 고가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3,000장을 인정하고 주가가 한번 대밀릴 것인지를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하락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2.8% 빠지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동차 관련주에서 만도가 한4% 정도 빠지고 있고요. 현대외화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특징이다. 또 한국타이어도 역시 2.7% 정도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기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 기술적으로는 21선, 그러니까 1997에서 8 정도 되죠. 이 지점을 캔들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5일선이 돌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드크로스가 나는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 국내장이 그나마 미국장 다음으로 가장 강세이다 보니까 아마도 가능성에 대해 뭐 타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종가지수로는 한1998 정도를 안착하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도 예정돼 있고 또 정치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글로벌 이슈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3차 양적완화 미국에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명분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요. 두 번째는 이제 유로존 문제가 있죠. 유로존에서 이제 스페인 문제가 있는데 스페인 문제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가려졌습니다. 가려진 상태에서 대두되는 게 이제 5월 6일날 프랑스 대선 2차 투표인데요. 그 투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상관이 없고요. 올랑 대통령이 되면 이제 당분간은 약간 시장의 혼조세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나중에 가서 올랑도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장을 하는 거, 특히 유로존의 유럽 중앙은행 ECB가 국채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해주는 조약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올랑도 후보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시장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까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이죠.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빠르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고민 많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바로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부터도 함께 열려 있죠. 02-3153-1261 3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평소에 개미들의 큐 자주 시청하시나 봐요. 예. 네.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시간이 안 나시면 큰일 나겠네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지 바로 들어볼게요. 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테크잉이고요. 네, 테크윙이요. 예, 매수가 8,000원이고 비중은 100%인데 네. 뭐 남들 생각하는 100%큰거 아니고요. 제 수준의 100%니까. 아, 그래도 여유 있는 돈으로 조금 투자를 하셨나 봐요. 100%이긴 하지만 부담 없는 100%다 하시는 거 예. 보니까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한 6,700원 정도니까 손실이 좀 생기셨는데 사자마자 진짜. 좀 많이 떨어졌나 봐요. 예. 네. 근데 테크윙이 한 여기 종목에 전 자금을 투자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지인 소개로 진짜 괜찮은 회사라고, 그리고 중권사 추천도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한 3월 초쯤에, 한 건데, 네. 그래서, 중순 이후서부터 막 계속 떨어지네요. 네, 맞아요. 주식 투자할 때 보면 꼭 지인들이 문제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런가요? 테크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대표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표님이라 그러시네요. 네, 빨리 대표님 되시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인천이요. 아, 인천이세요? 가까운 데 전화 주셨네요. 네. 일단은 많은 금액이 아니시라고 하셔도 비중 100%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쵸. 예, 제가 갖고 100% 있는 이게 참 이게 100%를 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만 잘 가면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수익도 많이 나는데 이게 또 반대 경우가 생길 경우에 좀 이런 상황이 좀 생겨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금액 처음 예, 예. 한 거라. 일단은 그뭐 주변 지인한테 말씀 듣고 사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데 혹시 추천해주신 분이요? 그냥 뭐, 요 다방면으로 박식하시고 그냥 예, 믿을 만한 분이고 또 관심도 이 예. 방면으로 많고 경험도 있으시고 제가 아 궁금한 게, 그리고 또 보니까 회사도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튼튼하고 뭐 실적도 좋고 예, 계속 증권사에서도 추천주로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거 여쭤본 이유가 일단은 그 지인분께서 추천을 하셨다길래 혹시 그분께서 요쪽 그 테크윙에 대한 회사를 잘 아시는지 하고 뭐 관련 있는지 그것도 솔직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뭐 실적 잘 나오고 회사 탄탄한 건 맞아요. 그 회사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최근에 무상증자도 했었고요. 근데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주위변 뭐잘 아시는 분이 추천을 하셨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할 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회사도 잘 돌아가는데 왜이 회사가 안 갈까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뭐 수급이 문제라고는 하는데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침체라고도 하고 예, 제가 봐도 뭐 코스닥 종목이 워낙 지금 떨어지고 자,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 회사 왜안 가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난이 회사가 좀 궁금한 게이 회사 위치가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화성 삼성 반도체 공장이랑 가깝죠. 네. 근데 삼성하고는 거래를 전혀 안 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잘 나가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이번에 삼성전자 혼자 반도체 보면서 흑자 났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였던 납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 회사가 반도체 패키징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장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60% 정도 돼요. 70%? 한그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이 회사의 매출처가 어디냐면은 매출처가 30%가 엘피다예요. 근데 엘피다 예전에 그 부도 났죠. 그리고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 4위 5위 업체 부두 그 4위 5위 업체인데 이 회사 지금 적자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매출이 그 매출 중 13%밖에 안 돼요.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세요? 지금 무슨 뭐지? 얘기인지 알아요. 예. 회사들이 실적 못 내는 회사들 쪽으로 지금 이제 매출이 집중이 돼 있죠. 이게 딴게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 매출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 있죠. 디램 아시죠? 디램.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게 방금 불러드린 회사 있죠. 엘피다, 샌디스크, 그리고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한 회사는 부도가 났고 다른 회사들은 다 지금 적자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회사가 삼성전자로 그런 그 실적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만약에 꺾였을까요? 안 꺾였겠죠. 그러네요. 실적 그 부도나고 실적 부도나고 적자나는 회사 쪽으로 매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회사 어떤 이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집중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수주도 하고 그 간간이 뉴스 뜨는 거 보면은 그게 막좀잘안 되는 회사 같지는 않은데. 네, 맞아요. 안 되는 회사 아니에요. 회사 괜찮은 거 맞아요. 회사 괜찮은 거 맞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요 매출처가 이쪽 회사들로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러면 회사가 어떡해요? 삼성전자 쪽이, 삼성전자 뭐, 만약에 삼성전자 40%에 돼 있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겠죠. 지금 뭐, 원익 IPS, 넷패스, STS 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실리콘옥스 이 회사들도, 물론 주가는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 회사들보다 더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적자 나는 회사 쪽으로 매출이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최근에 수주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를 보는 사람이 대부분의 어떤 지금 시각이 그런 수주 쪽보다는 지금 안 좋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회사 주가는 그냥 못 가는 거고요. 인정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를 그냥 이게 혹시 무상승자 받아서 매수가가 8,000원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는 3월 초에 아, 매수한 그러세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 8,000원 가격대 사셨을 때가 딱그 뭐지? 이거 차트 좀 보면은, 8,000원 사셨을 때 가격대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단 지지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탈할 때는 좀 파셔야 될것 같은데. 그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추세가 지금 깨지니까 21선 계속 저항되면서 하락하죠? 이 추세 돌리려면은 쌍바닥 이렇게 나오면서 21선 올라타는 흐름 나와야 올라타면서 N자인 반등 나와야 이 회사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쪽에서 반등 주는데 여기 21선까지도 반등을 주면은 제가 보기엔 1차전 좀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 일단 지금 볼게요. 얼마 선에서 찝어주세요. 그까지 안 가면 어떡하죠? 일단 지금 뭐지? 6,700원 정도에서 지금 한 6,8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오늘 쪽에서 일단 양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요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날짜 보면은 4월 10일 날 반등 주면서 7,600원까지 반등 있었잖아요. 21선 부분까지. 있었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좀 판단이 안 쓰는데 일단은 오늘 쪽에서 만약에 반등을 주고 좀 올라오는 흐름 나오면은 제가 보기엔 7,200원 정도 근접하게 되면 파는 게 일단은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200원 선 올라오는 분위기 봐서. 네, 그렇죠. 지금 딱 패턴이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N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반등을 줘야 될 자리 같거든요. 그러면 7,200원에 뭐100%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게안 낫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아니, 그 시키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수긍이 안 되시는 거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굳이 계속 추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종목을 제가 보기엔 100%라고 하더라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기로 보면 어떨까요? 장기로요? 장기로 보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회사들이 다 흑자로 돌아서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뭐그 어렵다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지? 엘피다 부도 났고 샌디스크 지금 한네 번째 얘기 드린 것 같네요. 어쨌든 뭐이 회사들 다 적자 나고 지금 부도 나는데 이 회사들 이렇게 적자 나고 부도 나는데 만약에 적자 나고 부도 난 상황 속에서 이 회사들이 수주를 계속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아니 뭐안 한다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많이 안 하겠죠. 적자가 계속 나면은 그러면 결국 이 회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이 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했지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예산 딴거 없어요. 딴거 없고 매출처가 지금 안 좋, 매출처였던 회사들의 내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 회사가 좀 반등 중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에 랜드 플래시 공장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작년 10월달에 부각받았던 회사들 있죠.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뭐 넵패스, 원익 IPS 이런 회사들. 그 회사들이 제가 보기엔 부각을 받지 예산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회사만 못 올라가. 그러면 그때 가서 파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회사가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르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자르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반도체가 부각이 되더라도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중국 공장 그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잘 상기를 하셨다가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상기를 좀 하셨다가 제하고 좀 동의를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한번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 의견도 참조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어떤 진단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상담 모두 드렸는데요. 언제라는 질문이 전문가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또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님 상담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또그 문제의 지인분께도 한번 더 여쭤보시고, 다른 전문가님께도 한번 여쭤보셔서, 투자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의 교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은 인천이었나요? 인천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보 살펴볼게요. 515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언제 올라갈까요? 만큼이나 더 어려운 질문, 얼마까지 갈까요? 가 왔습니다. 기아차와 삼성중공업,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기아차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오늘 신고가 낸 종목들이에요. 네.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그 기업이라는 게뭐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얼마가 이 기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사실상 목표가랑 손절가라는 게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걸 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손절가 그러면 손절하면 다시는 그 기업 사면 안 되는 거고 목표가 도달해서 팔고 나면 그 기업이 얼마를 가든 이제 절대 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말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거고요. 시장 지배력을 뺏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좀 되살아날 확률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원래 매도가 맞는 겁니다. 근데 가격적 측면으로는 뭐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차익 실현을 일부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가는지는 제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현재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아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기아차나 현대차나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양적 승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많이 팔고 또 싸게 팔아서 그만큼 많이 팔아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은 거죠. 이제 근데 도요타가 그렇게 하다가 품질 관리 못해서 망한 사례를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정무회장이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K9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양적 승부 안 하고 질적 승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1분기 실적 되게 좋게 나왔지만 질적 승부를 했을 때 과연 현대차나 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진짜 몰라요. 올해가 현대차나 기아차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가 될수 있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사실상 그이 자동차 업계들은 한 10년 주기로 그 주도하는 기업이 바뀝니다.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벤츠 뭐 이렇게 해서 왔다가 BMW 옮겨오고 일본의 도요타가 지배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 기아차가 또그 시장을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고 있고 힘들다는 게뭐 주가가 내려간다 그런 뭐 올라간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기업이 영업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최근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FTA 효과 이런 것들로 한 번, 두번또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효과들은 계속해서 또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캐파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는 없어요. 가격적 측면에서 잘 팔렸을 때 그런 가격적 측면이 반영되지, 왜냐하면 생산 대수를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생산 설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파 능력을 봤을 때 솔직히 기아차가 9만 원 이상은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물론 오버슈팅 나오면 10만 원은 갈 수는 있겠지만 캐파 능력으로는 좀 가기 힘들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제가 9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최근에 그 물량들 많이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 7만, 한 8천 원, 9천 원 사이가 되는데요. 8만 원 조금 밑인데 그 부분을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인데요. 다른 조선 중공업주들 보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근데 이상하게 유독 삼성중공업만 잘 나가죠. 근데 이 기업이 왜 그러냐면 보통 삼성중공업이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이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플랜트 분야. 플랜트는 한번 수주를 받으면 발주 취소가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 중공업주들보다는 안정적 수익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그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부터 대두가 됐던 게 뭐냐면 LNG, LPG 그쪽에서 많이 나왔죠. 삼성중공업이 그쪽 원래 수주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중공업만 다른 중공업, 조선 중공업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 비중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라든지 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미 LNG나 LPG 이런 쪽은 다 나왔다 치고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주가 탄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수주들이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LNG나 이쪽기 발주가 가장 우세해요. 왜요? 유가가 계속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 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급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만, 지금 2350원선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다른 쪽에서 발주가 나오는가, 이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안 나오면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고, 당연히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하단 부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여기 갭으로 한 이틀 전에 떴던 부분, 갭으로 상승한 거 보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메꿔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38,000원 선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와 삼성중공업 살펴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기 성향이신지 중장기로 보시는지도 보내주셨으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해드렸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한국전력이 오늘 많이 오르는데 두 분이나 보내주셨어요.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7003번님과 2208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7003번님은 30% 비중으로 2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2208번님께서는 2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이두분 같이 한번 상담해 볼게요. 네. 일단은 22,000원에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 노릇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6,400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26,000원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분 일단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 전력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간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 그 종목을 보면서 올라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한국 전력이 지금 올라간 이유가 대만하고 일본에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참,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상당히 고민인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오는 핑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대만하고 일본하고 쪽에서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기요금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현재 그 요금을 올렸고,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9호선, 지금 현재 그 지하철 요금 500원 이상 올린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9호선 메트로 사장은 현재 해임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9호선 1,050원 지하철 요금인데 500원 올린다고 지금 현재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대만하고 일본 쪽에서 요금을 이렇게 인상시켰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 전력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핑계거리가 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건 솔직히 핑계를 이용한 어떤 그 기관들 적감에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뭐 2만 5천, 2만 6천도 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관들이 얼마까지 올릴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네. 핑계를 대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분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만 2천에 들어가신 분은 일단 2만 4천 정도 줄지 모르겠지만 2만 4천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 수익 실현 준비를 하시고 네. 2만 6천 4백 원 요 분도 2만 4천 정도 가격을 주면은 일단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만 4천 원을 집어드렸지만은 네. 2만 4천을 집어드렸지만은 일단 2만 4천원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기관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2만 4천원까지 일단은 반등 목표치를 두자.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면서 기관 수급 계속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의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보내주신 두 분 매수 가격은 각각 다르시지만 답은 하나네요. 2만 4천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네. 전화 주신 건가요? 예, 부산인데요. 네,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보유 중이신가요? 예, 하나케미칼 하고요. 네. 예. 사바이오엔인데요. 네, 하나케미칼 오늘 좀 모르고 있는데. 예. 예, 하나케미칼을 오늘 매수했는데요. 네. 23,020%요. 23,000원에 비중 20%시고요. 차바이오에는 매수 가격 어떠십니까? 이거는 산 지 오래됐는데 네. 12,400원에 한 20% 됩니다. 12,400원에 비중 20% 이렇게 두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차바이오엔도 네. 언제 오를지가 고민이실 것 같고 한화케미칼은 어디까지 예. 오를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예. 차바이오엔도 네. 이거를 좀 물을 타야 되나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 예.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과 차바이오엔 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화케미칼 23,000원에 오늘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 차바이오엔은 조금 오래전에 매수하셨어요. 12,400원, 비중 20%, 60%는 나머지 현금과 다른 종목에 투자 중이십니다. 자, 한화케미칼과 차바이오엔 궁금하신 점 한번 들어봤는데 그 점 집중적으로 해서 옆에 이성규 팀장님과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네. 어느 것부터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뭐 하나케미칼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사셨어요? 올라올 네, 때? 네, 아침에 샀는데 네. 또 다 빠져버리네요. 네. 자, 지금 얘기 나온 게 그 오늘 그 태양광 관련주도 엄청 강하죠? 예, 강하는데 네. 28,000, 뭐예요? 23,850원까지 갔다가 또 다 내려오네요. 네. 예. 아침에 나온 얘기가 뭐 있냐면 중국의 그 LDK라는 그 태양광 업체가 폴리실리콘 네.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지금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바람에 그 얘기로 네. 인해서 태양광이 다시 한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적어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네. 네. 그 반사익으로 지금 올라가, 그런 기대감으로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다른 게 그쪽은 방막 태양전지라고 해가지고 태양전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 쪽은 방막이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태양광 업체들이 상승했던 거 다 빠져버렸어요. 다시. 근데 네.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했던 폭보다는 지금 오늘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OCI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인력 감축을 시켜서 말 그대로 인력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지 줄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전체 산업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익도 안 남으니까 그 인력을 구조조정했는데 구조조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한다는 거는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오른 것들 뭐 3% 뭐 10%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미래 가치를 이미 다 반영해 버리는 거예요. 향후 몇 달간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할 거, 상승할 거 이미 다 반영해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못하면 주가는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같은 경쟁 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사라지는 것은 남은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고 그런 점들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산업 동향을 봤을 때 지금 태양광은 사실상 바닥 구간을 어느 정도 다져가는 건 맞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기업이 엄청나게 뭐 주가가 상승할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죠. 그 바닥을 다시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보유 관점인데 수익성 올해 수익성이 작년에 한 EPS가 1,700원 그리고 올해 2,400원이 나온다는데요. 추정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400원까지는 그렇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규모가 줄었는데 아무리 그 경쟁 업체들이 준다고 해서 이 기업이 그렇게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사 이익은 어느 정도 볼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찍었죠. 어차피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해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다시 이탈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1,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업계에서 2,400원 내놨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은 10배로만 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단기적 매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태양광 업종도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살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의견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간 외국인 뭐다 팔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저 같아도 팔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갑자기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갑자기 이익이 네. 늘어나지 않는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단기로 24,000원대를 예, 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단기로는 장기로 가실 거라면 계속 상황을 보면서 뭐 비중 조절을 해가면 되지만 단기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바이오엔인데요. 이 줄기세포 관련주인 거 아시죠? 차병원이라는 병원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줄기세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개발하면 거의 모든 병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늘어나, 그러니까 자기가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하면서 늘어나는데,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치료하냐면, 암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암세포도 늘어나죠. 줄기세포도 싱싱한 세포들 넣어가지고 살아나게 되면, 암세포보다 더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원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이죠, 이게. 이론적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줄기세포가 그렇게 쓰이는 곳이 없죠. 실제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일부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 이 기업의 그 이익 수준을 한번 볼게요. 이익 수준이 작년, 올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 주당, EPS가 6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들을 주가 자체에서 엄청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전망이 좋다고 해서 그 기업이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짧게 보고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수익성을 보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점인 8,7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꿈틀대요. 정부의 정책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이것도 보고 나오시는 게 좋고 저항대는 지금 만원 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를 만원 선으로 정해 드릴 테니까 이점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너무 이거는 오래 보지 마세요. 네, 하나케미칼은 조금 오래 보셔도 되는데 이건 오래 보지 마세요. 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참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이제 문자로 돌아가 볼게요. 빨리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바코가 들어왔는데요. 365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바코 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매도 시점과 중장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오늘 5% 뜨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5% 뜨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좀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그뭐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LCD 업황이 좀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LED 디스플레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바쿠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기 전에 그 HTS에서 그 회사 내용을 잠시만 조금은 참고를 하신 다음에
조금 그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바코 같은 경우 이렇게 HTS 화면을 열게 되면 회사 내용이 나와요. 동사는 LCD 장비인 FPD, 제조용 진공 장비, 전용 장비, 자동화 장비,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의 어떤 지분을 15.99%, 16%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어떤 안정적인 어떤 매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강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고 있죠. 자,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 쪽의 어떤 그 매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아까 테크잉이죠. 네. 테크잉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의 그 장비를 수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적자가 계속 나게 된다면 장비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가 돌아서줘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5% 뜨는데 지금 이제 삼성, LG, 뭐 중국 LCD 투자 재시동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그제한 4시쯤에 저도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이제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돌아서줘야 LG 디스플레이였던 수주에 들어가고 있는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돌아서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7,200원 정도 뭐 저가 매수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제가 보기엔 요 정도부터 매도를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5% 정도 떠가지고 한 7,200원, 2,200원 정도 손실인데 지금 부분에서 한 7,000원 정도만 7,000원뿐만 아니라 한 6,600원만 반등을 줘도 땡큐라 생각하시고 그냥 나오세요.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실적 안 돌아서면 제가 보기에는 못갈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돌아서주기 전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가서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보기엔 좀 주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구만 좀 짚어본다면은, 자, 개인들 열심히 사죠. 그리고 네. 기관적 열심히 매도 나오죠. 요거 바뀔 때까지만 좀 참으세요. 매도하고 난 다음에. 요거 바뀌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면은 지금 손실난 거 충분히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피하자고요. 피하고 나서 다음 접근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 살펴봐드렸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은 한일이화입니다. 695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9,690원, 비중이 100%입니다. 한일이화 어떻습니까? 100%. 네, 지금 좀만 힘내면 되겠는데요. 네. 네, 좀만 힘내시면 매수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그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원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원가는 뭐냐면 시트를 뭘로 만드냐면 뭐 고무라든지 화학 제품들로 만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상 원가 압력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유가가 조금씩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이 향후에 한일이화가 원가 부담률을 낮추고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근데 지금 전방위 업체들도 밸류에이션이 한일이화만큼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는 전방위 업체들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죠.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밸류에이션 상태가 PER로 따지고 그렇게 봤을 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저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그 여파로 따라서 눈치 보면서 부품들이 조금씩 따라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탄력성은 적어요. 탄력성은 지금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으로 IT들이 그랬죠.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오히려 거기는 원래 고평가였어요. 원래 고평가였기 때문에 역으로 떨어졌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같이 저평가였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한참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최근에 상승 여력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봤을 때 그렇게 탄력 자체는 위에서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9,800원 선이 지금 저항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선에서 막힐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800원 선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밑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9,100원 선에서 지금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비중 조절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납품차 많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주가 추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고, 현대차, 기아차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늘이와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부품주 들어와서 자동차 부품주요. 만도 보내주셨는데요. 360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도 오늘 좀 내리고 있는데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네. 지금 현재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네. 만도가 특히나 좀 오늘 심하게 조금 폭탄을 맞는다고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3.8%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소나기가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바닥 확인이 필요할지가 먼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종목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추천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매도를 일단 좀 저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릴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하고 있고 필요하다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만 5천 원 정도 가격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일단 뭐 4%, 오 종목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볼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3조 2천억짜리가 지금 4% 빠진 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보통 종목들이 어떤 10% 정도 저가 종목이 한10% 정도 빠지는 거라 보면 될것 같은데, 네. 자 요거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쪽은 제 같은 경우는 오늘 쪽이라면 저는 접근 안할것 같아요. 접근 안할것 같고, 일단 17만 원 이하 정도 가격 아래권에서 한번 잡아보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21선 정도, 21선을, 보시면 제가 지금 자꾸 횡설수설 하고 있는데, 지금 종목을 일단 매수가 잡기가 너무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 17만 원 이하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7만 원 이하 정도 가격권에서 어떤 수급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올 때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7만 원 정도 이하 가격 내려갔을 때 기관 수급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한 종목, 행운의 주인공은 SK 하이닉스 보내주신 7975번님, 28,200원 매수가 비중은 10%, 추가 매수 괜찮은지 날카로운 상담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하이닉스,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적자 1분기 났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2분기에 흑자로 이제 들어설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좋진 않게 보고 있어요. 기업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습니다. 반도체 DRAM 가격이 올라갔는데 LPDRAM 인수한다 오죠. 누가 인수하는 사람이 그거는, 인수하는 기업이 오히려 덤탱이 쓴다 그러죠. 네. 승자의 저주가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 반도체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밸류에이션 상태로만 봐도 지금도 고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 자체가 계속 줄어들죠. 이 네. 상황에서 LPDRAM 인수 계속되면 역시나 불확실성 계속되면서 주가는 흘러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도 의견을 거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도 아니고 손절가도 없고요. 네. 일단은 모르면 피하고 보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나간 다음에 가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땠나요? 좀 날카로우셨나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이상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 테니까 내일 오후 1시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